저는 국민레이싱 KF23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았던 송영규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차량에 대해서 총괄을 맡았습니다. 차량 총괄이라 하면 여기서 차량 제작에 필요한 일정, 그리고 필요한 재료 구매, 예산 관리, 팀원 관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완성도 높은 차량을 제작했다고는 하지만 대회를 다 마치고 나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회에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개선해서 더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 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덕분에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헥사곤사의 아담스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궁적 성능을 담당하는 샤시 계통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설계를 진행할 수 있었고, 실제 차량 테스트 주행에서도 설계와 해석 그리고 실차 주행이 큰 차이를 없는 매우 완성도 높은 차량을 설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국민레이싱 KF23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팀장을 맡았던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설계를 진행을 함으로써 단품 설계를 진행하는 컴포넌트 파트와 달리 저는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서스펜션 파라메터를 수정을 하고 그를 활용해가지고 구조적인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차량의 동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저희 서스펜션 파트에서 저희만의 파라메터를 가지고 차량의 전 차량 모델을 작성을 했다면, 작년 차량부터는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스의 CDCL 값, 다운포스 값까지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차량 설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타겟 횡지 값에서만 추정하던 차량의 움직임을 에어로다이나믹스의 역할까지 고려를 함으로써 선의 상황에서의 반응성과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실제 로드에서도 차량의 LLTD 선정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기구학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먼저 이루고자 했습니다. 더욱더 선형적인 그래프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직접 하면서 포인트를 내렸기 때문에 차량의 전 스트로크 영역에서 차량이 안정적인 휠 레이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에 불필요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스카 같은 툴은 이제 저희 자작 자동차 수준에서만 활용하는 툴이 아니라 현업에서도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작 자동차 설계뿐만이 아니라 현업에 가서도 이러한 툴을 접했을 때 낯설지 않고 미리 사용해 봤던 툴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무래도 수치적인 설계는 정말 그 한 시점, 한 지점의 상태의 차량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전체적인,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스트로크 내의 모든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구학적인, 동력학적인 프로그램의 사용은 필수 불가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에서 헥사곤 블로그를 통해서나 아니면 매 연초에 있는 대면 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많이 활용을 해서 아담스카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